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돈각 지역의 성과와 과제들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돈곤 청양군수 만나봅니다. 군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양군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 아픔을 겪었습니다. 네. 복구 현황과 올해 장마 대비 상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 23년, 2년 연속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아주 수해가 심했거든요. 특히 지난해에는 7월 14일, 15일 날, 이 청남 지역에 550mm 가까운 그리고 폭우가 내려서 제방두 곳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분도 계시고 한 분이 또 이재민이 한 46명. 특히 이제 그게 633헥타가 농경지가 그 물에 잠겨서 거기에 있던 한 2천 종 정도의 하우스가 비에 쓸려나가고 뭐 이런 정도 아주 처참했거든요. 특히 소, 돼지도 한 3,500도 정도의 폐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로 따지면 한 850억 정도 그렇게 피해를 봤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복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그 공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온직천이라든지 지천, 이 제방 보강 공사가 지금 90%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년도에 또 나름대로의 그래도 또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 수해 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몇 가지 건의했던 내용들이 국가정책에 다 반영되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경우에 이 공공시설, 예를 들어 하천이라든지 도로 유실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복구에는 80% 정도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농약 때 또는 대파 때, 그둘 중에 하나거든요. 농약 때, 대파 때가 실제 전체적인 영농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 됩니다. 큰 의미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건의를 드려서 농약 때, 대파 때가 비용이 배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든지 농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실되고 피해를 봤을 때 정부 보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재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56년 만에 지침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하면서 그러한 그 농기계라든지 농기자재가 정부 보상이 이루어져서 56개 품목이 지금 금년 작년에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또 농업재해보험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보험 사정률이 굉장히 좀 낮았거든요. 이번에 사정률도 높아졌고 전체 피해액 중에서 예를 들어 정부 보상, 보험 뭐 이런 등등을 제외하고도 이게 실질적인 100% 보상이 안 됐거든요. 그러한 그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차액을 우리 도와 군이 50%씩 부담을 해서 소득 지원금을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실제 피해가 거의 100%다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많은 큰 피해가 있었음에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큰 민원 없이 그리고 잘한 해가 마무리됐고 앞으로 지금도 금년도 지금까지 한 거의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거든요. 지금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피해는 없고 앞으로도 현장을 잘 점검하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어느 지역이나 인구 감소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청양군은 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구 3만 명대가 무너진 건데요.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구 소멸의 문제는 비록 우리 청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또 현상이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청양군의 경우 지금 65세 이상 고령화가 39%.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67명이고 돌아가신 분이 503명입니다. 이 자연감소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1년에 행안부로부터 인구 소멸지역으로 우리가 지정되기도 했는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청양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거든요. 이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 그다음 각종 기자재 이게 상승하고 또 이 특히 이 자연재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이냐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농민들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것이 아마 농촌 지역을 청양을 비롯한 농촌 지역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인구 감소 요인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인구 증가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 어느 한 특정의 분야만이 변한다고 해서 인구 증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행정이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우리 아기 낳기 좋은 환경에서부터 노인 복지에 이르기까지 각 행정이 분야별로 균형 있게 성장할 때 그 지역이 변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때 인구 증가도 같이 따라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행정이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분야별로 더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농업 분야는 우리가 푸드 플랜 그다음에 이제 7가 말하는 투트랙으로 가서 농업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노인 돌봄 사업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돛단의 기관을 유치하고 골프장 유치하고 파크 골프장 유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구 증가 관련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거주거의 문제거든요. 어디서 살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7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120세대 임대주택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182세대의 민간아파트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앞으로 우리 한 340세대 정도는 정산에 한 160 여기 한 180에서 청양읍 180세대에서 한 340세대 정도의 충청남도와 협의를 리브투게더 사업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령층 비율이 청양군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청양군이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계획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39%, 40% 가깝거든요. 아마 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살던 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으로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을 행복 100세 고령 친화도시 조성해 이렇게 정하고 노인 정책을 지금 다듬고 있거든요. 각 이제 실과별로 노인 정책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쭉 발췌해 보니까 47가지 정도가 돼요. 뭐 여기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2019년도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치를 했는데 저희들은 군비 76억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1, 2, 3천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노인 돌봄과 관련된 우리 행정기관 노인 돌봄팀이라든지 건강정진팀을 배치를 하고 관련된 단체를 다 거기다 배치해서 원스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의사, 간호사 배치하고 그다음에 체력 단련실 배치하고 각종 동아리실을 확보하고 우리가 또 좀 특이한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또는 두 분이 살다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다가 퇴원을 해서 집에 오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썰렁하고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시 거기서 거주하면서 건강도 좀 보살피고 또 집도 좀 살핀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남녀 이렇게 각각 5실을 했는데 아마 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통한 우리 노인 돌봄 사업이 아마 국토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아주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중앙에서도 고령자 복지주택 우리 청양과 같은 청양형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것이 아마 중앙정부의 방침이에요. 아마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정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어머니들이 아, 내가 살던 고향에서 애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보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또 그런 구조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합니다. 또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청년 친화 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청년 정책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청양군의 청년 인구가 한 지금 우리가 3만 명 중에 한 20% 정도 돼요.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청년 인구가 얼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 그들이 우리 청년의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자꾸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21년도에 청년을 해로 이렇게 선포하고 청년책을 계속 집중을 해왔죠. 근데 저는 청년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주거의 문제고, 하나는 일자리 문제고, 문화 공간을 어떻게 확충해주냐, 그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주거의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120세대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63세대 정도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을 했어요. 그 이외에 청년 쉐어하우스라든지 또 귀농인의 집, 특히 저희들이 아까 이제 340세대 정도의 리브투게더를 통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하려고 그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도 상당 부분은 우리 청년들한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주거의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일자리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단위가 4개를 유치해서 지금 건립 중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파크 골프장 유치하고 골프장 유치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만들고 또 우리 스마트 팜 우리가 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등등이 지금 청년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청년 일자리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그들이 문화 향후의 기회를 좀 넓혀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청춘 거리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청년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문화활동을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또 문화활동도 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대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 게 2021년부터 3년 동안 3년 연속 청년 친화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청양군의 주요 산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농업입니다. 네. 어떤 정책이 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전체 인구의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거든요. 제가 민선 7기부터 농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지금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대규모, 규모화된 영농으로 위한 7간마루, 중소농, 영세농으로 위한 푸드플랜인데요. 이 7간마루는 매출액 기준에서 16개 품목을 저희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그 품목별로 일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 한해서만 그 7간마루라는 브랜드를 부착해서 유통을 시키거든요. 그 대신 물류비하고 그다음에 포장재는 과감하게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양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자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푸드플랜은 중소영세농에 대한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대치 탄정리의 먹거리 종합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농산물 유통, 그다음에 가공, 전처리 등등 해서 8개의 시설을 집착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유통되는 그 농산물은 어디에다 팔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선은 관내에 학교급식,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 이런 데 공공급식, 그 다음에 식당에 또 이렇게 우리가 식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급하고 또 하나는 우리 대전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매장, 그리고 대전에 철도청, 또 화학연구원, 그 다음에 세종청사,
여기에 우리가 식자재를 천연군 농산물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매개로 해서 우리 소비시장을 좀 다양화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 사실은 이 후드플랜이 성공하려면 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재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기도 하지만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어려운 것을 농민들한테 아 친환경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매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 가격 보장제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시중 가격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100% 보상해주는 제도거든요. 또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우리 안전성 분석센터를 설치를 했어요. 먹거리 종합타운 내에. 그럼 거기에서 유통된 농산물을 안전성 분석센터를 통해서 검증이 된 농산물 하에서만 유통을 시키거든요. 그 유통도 우리가 군수 품질 인증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우리 청양 농산물은 안전하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목표가 그래요. 2027년까지 월 소득 150만 원 정도 되는 농가, 첫 농가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400농가 정도가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먹거리 지수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2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 전국에 1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후드플랜을 배우고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대에는 아직은 좀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 최고의 후드플랜 자치단체가 우리 청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크골프장 유치도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언제 완공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남양면에 한 50년 동안 폐광으로 방치됐던 그 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죠. 108월 금에 파크골프장을 유치를 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어요. 아마 10월 착공을 하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라 이거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파크골프 통인데 한 40만 명 내지 50만 명 정도 찾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로 인한 경제적 유발 효과가 한 300이 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가 손님 맞이라 될 것이냐, 이게 저희들이 가장 관건인데, 한 200실 규모 파크 골프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각지 그 놀이시설 등등 해서 한 1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대시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18년도 민선 7기 제가 군수 처음 취임했을 때 의료원에 그 전문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공중보건의료 의료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았죠. 지금은 뭐 의료 전문의가 7분을 제대로 확보를 했으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2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의료 장비를 최신으로 바꾸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건강검진을 못 했었거든요. 건강검진을 하고, 또 65세 이상 어른들 대상으로 해서 경련제로 무료로 혈액검사 또는 폐암검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조기 암 발견 분이 200분에 가까운 게 됩니다. 지금 의료원이 아마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98% 정도 이렇게 만족을 한다. 그런 또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행정은 누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저도 군수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군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민선 8기 마무리할 때쯤에는 아 김군수 그래요 일 열심히 잘했어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많은 응원과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곤 청양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